대만 뽀글이 문화 있나? 뽀글이 잘 뜯어야 돼, 조심히. 그냥 부어요, 때려 부어. 좋았어. 시작 카이시 뽀뽀 풀이 난다 됐다. 우리 앞에 패밀리마트 있어서 이거 샀거든요. 대만 뽀글이 문화 있나? 뽀글이 뽀글이가 뭐냐면 그 대한민국에서는 군대 간 남자들이 라면을 먹는 거예요. 요 안에다가 원래 냄비에 끓여 먹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먹는 거야. 지금 나처럼 냄비도 없고 뜨거운 물만 있을 때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컵라면보다는 나는 끓인 라면이 훨씬 맛있거든? 멋진 여자는 한 입에 넣지. 이제 얼굴이 안 돼가지고 넣는 것만. 맛있어! 너 잘 뜯어야 돼, 조심히. 그냥 부어요! 때려 부어! 냄새! 좋았어. 어? 나 이 정도면 될 듯? 이렇게 놓고 여기를 간단하게 치우고. 네, 지금 여기는 화장대 겸 식탁 겸 엎드려서 자는 곳 겸. 괜찮아, 괜찮아. 바로 그래도 알았어. 다행히 밑에 안 흘렸어. 화장할 때 라면 냄새 나고 얼마나 좋아. 일석이조네. 나 라면 얼마 만에 먹는 거야. 사실 제가 대만 올 때 다이어트 한다고 라면 안 먹은 지 꽤 됐거든요. 보여줄 시간이 없어요. 이게 지금 불고 있어서. 물 너무 맑아. 실패했어 또. 또. 맞아, 콜라 하니까 또 추억이 떠오르네요. 저의 그 코카콜라. 나 이거 썰 있어. 이거를 마시고 하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연기를 내가 진짜 못하는 거예요. 처음에 했던 거. 아, 또 흘렸어. 아, 나 진짜 아우. 맨 처음에 먹고 어떻게 했냐면 하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너무 강하다는 거야. 그래서 이랬는데 그건 좀 이 소리 내는 거 진짜 많이 했어요. 한 10번 넘게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한 거는 또 잘할 수 있지. 이거야 이거. 그 공기 반 소리만. 좋다. 원래 경기 끝나고 좀 뭐 맛있는 거 밖에 먹으러 나가거나 여행 오는 듯한 느낌? 이런 것도 받고 싶긴 한데 사실 경기 끝나면 시간이 밤 거의 11시에서 12시 씻고 나면은 거의 새벽이어가지고 그런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.